고객분들이 진짜 이게 헷갈려 하시면서 잘 네. 모르고 하시는 게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 배분 때문에 네. 한국의 전형 상속세가 좀 높다 보니까 맞아요. 미국 가면은 통합세 공제 있어 갖고 아이 뭐 둘이 뭐 대충 부부가 하면 한 300억은 맞아요. 돈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자기들은 미국 시민권도 땄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형상속세법이 맞아요. 있어갖고는 미국의 시민권자 개념하고 다르게 거주자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소득세법은 또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무조건 영주권 따고 시민권자면은 내가 183면 살든지 말든지 무조건 때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때려. 그런 부분이 미국은 두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유념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정년상속 때문에 맞아요. 가신다면은 맞아요. 내가 시민권 땄기 때문에 난돈 세금 안 내.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죠. 거기서 거주자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거주자 요건 한국에서 와 있고 막 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사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부분 개념이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한국, 미국이 지금 증여상속이 조금 개념이 달라요. 미국은 증여상속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그쵸. 과세가 돼요. 한국은 수증자 기준으로, 물론 엄마 아빠들이 이제 증여를 해주면서 세금까지 납부를 해주는 거지만, 세법상은 수증,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 영주권을 따서, 시민권을 따서 요 300억 공제 받고 싶다. 그래서 증여상속세 안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자산 자체가 일단 한국에 있으면 어차피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국세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과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자산을 다 현금화해서 미국으로 이민 갈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져가야죠. 네. 그리고 내가 증여나 상속을 하는 시점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증여상속을 주는 수증자, 내 자녀가 됐든 내 와이프가 됐든 받는 사람도 한국의 비거주자 신분이어야 미국법만 적용을 받아서 그 300억, 150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세법상도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우, 저희 클리어하네요. 나라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세금 안 내는, 그 증여상속 안 내는 거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비거주자. 맞아요. 그런 증여상속이 면제되는 국가에 가서 할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맞아요. 이민을 왜 선택하냐. 영주권 이상자라야만 자금을 갖다 외국한 이제 거래법상 맞아요. 자금 출처가 확인된 돈을 본인 자산이면 세금 다 납부한 돈이면 맞아요. 맞아요. 다 반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얼바인 출장을 다녀왔는데 저희 네. 고객분이 이제 얼바인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영주권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근데 여기 법인도 있으시고 이제 부동산도 있으신데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거 하나 팔고 그 자금 송금하시고 이번에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가족분들은 다 이미 가 계시고 사실 부동산도 뭐 바로 팔리는 게 아니니까 준비를 하셔서 현금화해서 가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만들어서 미국 내에서 정말로 거주하면서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 이제 비거세 처리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객님들 중에도 이거를 이제 본인 생각으로 이건 되겠지, 되겠지 하고 이렇게 맞아요. 간과를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수석 고객님 중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하다가 또 이렇게 우리 세무사님하고 상담했는데 이민이 한꺼번에 갑자기 결정하고 갑자기 수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땐 전문가를 찾는 게 맞고요. 맞아요. 세법도 요즘에는 세무 신고할 때만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맞아요. 차근차근 상담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전문가, 맞아요. 회계사님을 찾아주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금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본인의 케이스를 오픈하셔갖고 저는 바르게 하는 게 정식으로 하는 게 아, 맞다고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저희 회사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쵸. 더 이상 한쪽 국가만 안내를 해도 안 치우치지 되고 않고. 치우치지 않고 지금 저희는 한국, 미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의 이제 세법을 같이 컨바인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물론 흔치 저희 않던데요? 흔치 않죠. 맞아요. 저희 USX도 사실 이제 US 쪽을 담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 그 세법까지 다룰 수 있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어요.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호연회계법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같이 팀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정확한 컨설팅을 이제 드려야만 고객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저희도 그래서 항상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영주권을 따더라도 세금을 좀 적게 낼수 있을까 해서 전문가들끼리 이제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세무사들 몇 명, 회계사들 몇 명. 거기서 퀸이라는 소문이 아, 뭐, 나왔던데요? 그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서 하셔야만 사실 이제는 좀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역시나 경험이 많은 회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컨설팅 받는 게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거고요. 오늘은 US Tax 서비스 한아름 회계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속속이 들어오게 실제 사례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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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물러주세요.